사실 K라고 청교자, 적교자 이게 작년하고 똑같이 심었는데 네. 나무 돌아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농사 온에어입니다. 6월 5일에 저희가 토양 소독, 팔라딘 처리를 한 솔바이농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6월 26일 날 저희가 친환경 자재인 스마트워터와 랜드콘 JS를 처리를 했고, 6월 28일 날 청교자, 적교자를 정식했습니다. 그 이후 5주차 만에 찾아왔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생육 상태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결론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토양 훈증 소독한 후 예. 정식한 겨자,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 볼수 있습니까? 그 전에 했던 거하고 지금 현재 상태는 거의 한90% 이상은 회복이 된것 같아요. 지금 여름에는 겨자를 거의 딸게 없었거든요. 근데 저기 뒤에, 예, 뒤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이 밭이 이렇게 푸른 적이 없었었거든요, 여름에. 예. 특히 이쪽 비닐하우스가 좀더 특히 그랬었나요? 그렇죠. 이쪽 동이 제일 심해갖고 사실 그 전에 예, 이거 팔라딘 처리 이거를 먼저 한 거거든요. 하여튼 여름에 지금 이렇게 푸른 쌈채소 하우스를 볼수 있다는 게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토양 훈증 소독 전에는 겨자 재배할 때 특히 여름에 이런 모습이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네요. 거의 뭐 3분의 1은 죽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죽은 것도 죽은 거지만 문제는 딸게 없다는 거죠. 딸 게. 자라질 않으니까. 예. 그 뿌리에서 혹이 아주 심하게 네. 번졌기 때문에 거의 진짜 딸게 없었죠. 사장님, 그 쌈채소, 예. 겨자, 상추, 케일, 요거 재배 기간이 어떻게 돼요? 재배 기간은 일단은 뭐 1년에 한 3번 정도 1년에 3번. 모종을 심고 수확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봄에 한번 심고 여름에 한번 심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 9월 말까지 이제 심는 거는 그거는 이제 내년 한 4월달, 네. 3월달까지 이렇게 수확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제 계속 연작을 하시니까 연작으로 인한 주요 피해는 어떤 게 있었나요? 제일 큰 게, 이제 뿌리혹병하고 네. 선충. 그럼 기존에 그럼 토양 병해충에 대한 방제 이런 게좀 해보셨나요? 선충 그 뿌리혹병 때문에 뭐 바사미드하고 프론사이드 같은 거 네. 사실 가격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농가에서는 되게 부담이 가는 그렇죠. 가격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런 거 해서 정량대로 넣고서 이제 했는데 사실 안 잡혀요. 네. 거의 안 잡히고 잡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지금까지. 아, 아, 이 그랬군요. 그래서 네. 선충하고 뿌리혹병 이거는 아, 진짜 약제가 안 되는 거. 방제가 안 되는구나. 사실 그렇게 포기하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랬군요. 예. 하우스마다 여름에 이 정도로 수확한다면은 뭐 사실 쌈이 나무 돌아가죠. 이 비쌀 때. 네. 다른 하우스도 이제 토양 소독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좀 확대해 보실 생각도 있으시고요. 당연히 해야죠. 예. 아, 그렇군요. 당연히. 왜냐면 모종을 심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이런 거 똑같이 들어가는데 돈이 진짜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수확량이 인건비라든가 달라지니까. 수확량이나 절반만 운영을 해도 네. 이게 그 수확량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예, 네. 당연히 해야죠. 그럼 팔라딘에 의해서 토양이 이제 멸균이 소독이 된 후에 랜드콘 JS 미생물 밝은제를 처리해 주셨는데 겨자의 뿌리 밝은에 대해서 혹시 효과는 어떠신지 확인이 좀 가능했습니까? 자라는 속도가 어쨌든 지금 굉장히 속도도 빠르니까. 예, 빠르고. 여름에는 어차피 이게 웃자라 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늦거든요. 근데 네. 지금 굉장히 봐서는 빠르다. 뭐 굉장히 빨라요. 네. 혹시 사장님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겨자 네. 평당 매출이 어느 정도 될것 같으세요? 전에 네. 겨자를 한 동을 전부 다 심었을 때는 네. 한 동에서 2kg짜리가 보통 한번 수확을 하면 거의 한 70박스, 80박스 이 정도, 70박스, 예. 80박스. 한 네. 5일에 한 번씩 그렇게 수확을 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사장님하고 저희가 팔라딘을 처리했던 이 하우스와
그리고 처리하지 않고 지금 재배하고 있는 하우스를 한번 쭉 돌면서 사장님에게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무성해가지고. 그러네요. 아니, 이게 지금 나무 들어간다니까 이게. 네. 이파리 지금 네. 좋아요. 정말 진짜 너무 좋아져, 너무 좋아졌어요. 네. 상추도 저쪽 라인은 되게 커요. 좋아요. 네, 괜찮아요. 네. 이거는 이제 저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뿌리옥병 이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저기 네. 그 호흡. 저기 뭐야 혹 같은 거 전혀 없잖아요. 네네. 6월 초에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잘 땄어요. 그 이후로 계속 말라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없어졌어요. 겨자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심하게 이런 식으로. 요건 좀 덜한 편에 이거 이런 거는 지금 덜한 편이고. 아예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이거 막 다 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뭐 수확은 아예 뭐 할 수가 없는 거죠.